민주당이 오늘 금투세 시행과 관련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. 이 자리에서 김병욱 전 의원은 금투세 시행으로 국내 증시가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2021년 피크를 찍고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소위 말해서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. 많은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디커플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과연 이 속에서 우리가 금투세라는 수류탄을 꼭 던져야 됩니까? 이 지적을 들은 김영환 의원, 증시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를 언급해 논란이 됐습니다. 그렇게 우하향 된다고 그 신념처럼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인버스 투자하시면 되지 않습니까? 선물 풋 잡으시면 되지 않습니까? 무슨 말이냐면 주식시장은 또 선물시장, 파생상품 시장은 사실은 주가가 내려도 이득을 얻는 분들이 계십니다. 주식이 올라도 또 거기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 분들이 계십니다. 이 발언을 들은 일반 투자자들은 국회의원이 하락에 투자하라고 말하는 거냐, 개미들 가슴에 기름을 붓는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역시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인버스에 투자하자는 거냐며 김 의원의 발언을 지적했습니다.